포천시 의회 4대 의회에서 의원을 역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이원석 전 시의원님을 모시고 말씀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방금 사회자로부터 소개받은 사회통합위원회 경기도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원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마스크가 가리니까 목소리가 제대로 안 나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춥지요? 네, 많이 춥습니다. 특히 일동은 더 추운 것 같습니다. 또 거리도 우리 8사단이 떠나고 나서 우리 일동 거리가 이렇게 한산해졌습니다. 이 군이 떠난 것도 왜 떠났겠습니까? 이 정권, 문재인 정권이 군을 통폐합하면서 우리 일동에 주둔하고 있는 8사단이 떠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군을 통폐합하면서 GP 다 때려 부시고 또 북한에 탈북자들이 마음대로 넘어올 수 있는 38선을 제집 지나 들듯이 만든 그런 대통령 누굽니까 여러분? 바로 문재인입니다. 이제 이 정권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날씨도 이 정권 모양 이렇게 마지막으로 발악을 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3월 9일이 여러분 무슨 날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대통령을 뽑는 선거일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여러분들은 뭘 판단해서 뽑습니까? 도덕성, 인지도, 정당, 각자 선택의 방법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앞에 있는 이 사람은 적어도 대통령 후보라면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신뢰하는 그런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어떻습니까? 이 사람 팔 수 있는 건 다 팔아먹는 사람입니다. 부모 팔아, 형제 팔아, 자식 팔아, 또 자기 양심마저 파는 표가 되면 모든 걸 다 파는 그런 후보입니다. 그래서 지난 성남시장 재임 시절에 어떻겠습니까? 바로 그린벨트 대장동 해지에서 천화동인 화천대유에게 몰아준 건 아닙니까? 또 경기도지사로 가서 어떤 일 했습니까? 경기공사의 숙소 이재명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같이 거처하는 바로 옆에 공무원들 숙소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요즘 가장 핫한 이슈인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순회동 반사를 자기 선거 캠프로 만들어서 그곳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법인카드로 밥 사 먹이고 초밥 사다 먹이고 소고기 사다 먹이고 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런데도 이 정권의 검찰은 아직 수사도 안 하고 있습니다. 범죄 잡는 전문가들이 검사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한 달이면 그 실체를 다 파악하고 구속까지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정권 내로남불의 그런 끝을 보이는 이 정권
알고도 수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3월 9일 바로 국민 여러분과 위대한 포천 시민이 심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심판하실 겁니까? 바로 여러분의 소중한 주권 행사를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누굴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윤석열 후보를 선택하시면 이 나라의 부정이 사라지고 이 나라의 공정이 시작된다고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3월 9일에 우리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윤석열을 선택하면 이 나라의 희망이 시작이 됩니다. 불공정이 사라지고 공정한 세상,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시작되는 날이 바로 3월 9일입니다. 저는 하루하루 지나는 것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왜? 저는 과거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 제가 민주당의 당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광화문 집회 이후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을 보면서 저는 더 이상은 민주당에 남아있어서는 대대로, 자식 대대로, 조상 대대로 욕먹겠다 싶어서 국민의힘을 선택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포천에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보러 철새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보러 철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민주당원이 있으면 자신 있게 저를 철새라고 지적을 해도 제가 감내를 하겠지만 지금 포천의 민주당원들은 불과 2년 전 지방선거를 위해서 급조된 정당이고 또 이재명과 같은 그런 상품값도 되지 않는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만들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포천의 민주당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저 뒤에 있는 청계저수지의 얼음이 녹으면 이 나라의 희망이 시작되고 이 나라의 행복이 시작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의 소중한 선택, 여러분의 주권 행사를 투표를 통해서 행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투표는 내로남불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는 위선을 종식할 수 있습니다. 민생파탄 정권 연장, 위대하신 이곳의 포천시민 여러분과 그리고 일동 면민 여러분들이 막아주십시오. 3월 9일 반드시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하셔서 이 나라의 새로운 희망, 이 나라의 통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실 것을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께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이재명만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도 춥고 저도 춥습니다. 그리고 관전하시는 우리 면민 여러분도 모두 몸을 웅크리고 있어서 제 말씀 마치고 3월 9일 반드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해 주시고 내일
포천 신읍 사거리에 나오셔서 우리 국민의당 이준석 당대표와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바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그럼 다음 또 유세 현장에서 여러분 찾아뵐 걸 약속드리면서 대담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대통령의 품격과 대통령의 자격을 역선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원석 전 의원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